그리고 방은 내가 보기에 좀 작아 보이지만 이거 충분히 여기 지금 침대 하나 들어옵니다. 여기 한번 볼까요? 네. 오~ 여기를 안방으로 쓰면 되겠네. 야, 저 쳐다. 첫 번째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고. 우와! 좋은 것 같아요. 나름 꽤 넓어, 여기가. 이런 공간이 의외로 되게 필요해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여기서 방, 광이라고 해도 되죠. 광이라고 해도 되죠. 광이라고 해도 되죠. 몇 년생이야? 나보다 위 아니냐? 광은 그 조선시대 때 들었던 거 아니에요? 광에 가두고 닷새 동안 어떤 음식도 마실 것도 드리지 말거라. 광이라고 잘 알았는데. 아니, 수수하고 참고로 변경을. 옛날에 이제 연탄광이 있었고 그냥 광이 있었거든요. 나이가 나오네. 그리고 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 따로 있네. 사용실이 따로 있습니다. 방범창이 다 돼 있다. 채광을 위해서 창을 좀 크게 내놓은 것 같아요. 여기야! 이 집으로 오면 돼! 아, 저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?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자꾸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? 아니, 은혜 씨가 친구들을 좋아한대요. 친구들도 집에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. 예. 아까 그 방을 친구를 주고 이 방을 은혜 씨가 쓰는 건 또 어떨까요? 아, 너무 괜찮거든요. 왜냐면 에어컨이 있잖아요. 에어컨이 기본 옵션. 에어컨 상대 옵션. 자, 새 겁니다. 아, 이걸로 해놨네. 나 이거 너무 좋아해. 아, 우와. 야, 이거 좀 빨아들여. 신식이야, 신식. 너무 좋다. 네. 식물이 좋아. 이거 너무 좋다. 여기에 침대 하나 놓고 소파를 하나 여기다 딱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방을 거의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돼요. 큰 방을 진짜 거실처럼 써도 되겠다. 요거 한번 보시죠. 이쪽으로 오셔서. 여기도 창이 발코니가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어. 그냥 아늑하게 방이 너무 괜찮으면. 네. 이거 너무 크다. 와. 여기가 세탁실이야. 그렇지. 네.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빨래를 여기다 걸면 걸고 세탁기를 여기다 수도 시설이 없네. 아. 지금까지 좋았는데. 아, 이거 왜 막았지? 아, 근데 왜 저기 막았지?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한번 집주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방범창이랑 이거 방범창이랑 수도 다시 뺄 수 있는지. 계약을 하실 경우에 방범창 해드리고요. 빨래 건조대 다시 설치해 준다고 하셨어요. 네. 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놀러 와도 한 방 정도 주고 자라고 할 수 있는. 작은 방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방 두 개였으면 오히려 더 실용도가 좋았을 것 같은데. 아니, 저는 약간 배우를 꿈꾸니까 의상 방을 하나를 그냥 놔도 되는 옷방. 그렇죠? 옷방을 그냥 하나 놓으면 되는 거야. 옷방도 쓰고 배우 훈련하기 좋겠다. 아, 수술이었네. 요가하고 신체 훈련하기에 딱 좋겠어요.